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그 빚쟁이한테 우리는 붙잡히게 되고 종이 되고 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그 빚쟁이를 피해 다녀야 돼요. 사실 빚을 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빚진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능동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믿게 된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셔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사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올바로 응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4장 7절로 9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의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 우리는 주의 것이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죽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로서, 또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의 존재가 있고,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주인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하는데 그 뜻은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Lord is Lord. 예? 주님이 주님이시다.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라면, 우리가 몸에서 잘려나간 손과 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거기서 박탈됐거나 그것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난 탕자라면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생각해 보면 그건 끔찍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일 때 우리는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참 행복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다행스럽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일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고 하나님의 사업을 힘쓰며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업. 오늘 표현은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것을 우리가 힘써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힘써 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힘써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힘써 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업,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힘써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음, 전파, 전도, 선교, 구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일컫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삶으로 절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따금 우리 교우 중에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전혀 봉사를 하지 못하는데 참 교회에 죄송하고 목사님 볼 때도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셔요. 그 감사한 겁니다. 그 주님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참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또 사람들과 협력하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것이 결국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주님 위해 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주님 위해 죽어야 할 때 주님 위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습니다. 지난번 저희 매제 하관 예배를 끝나고 하관식 끝나고 파인힐에 갔어요. 근데 야, 그 하관식 때 슬픔은 어디로 가고 얼마나 기쁘게 잘 먹는지, 야, 저렇게 먹는데 저 주인이 안 망할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들 먹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주님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 위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에 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 그 고기나 이런 게, 고기가
이 시장으로 다시 흘러나와요.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가 먹으면은 크리스천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야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사다가 먹으면은 우리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게 아니냐.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따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우리 가운데도 한번 생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 한번 손들어 봅시다. 그 우상의 제물인 것 실수가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이거 손든다고 뭐라고 안 그럽니다. 예, 그런 분들 있죠. 예, 내리세요. 그 다음에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이런 분 손들어 보세요. 예, 예 몇 분 있네요.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꼭 손들어 보면은 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뭐 그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먹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그게 우상의 제물로 알고 안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나는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지만은 약한 사람을 생각해서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먹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먹을 거 있으니까 죽진 않죠. 그러냐? 그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그걸 내가 안 먹는다 하는 것은 그 고기를 먹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약한 자 그리고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양보하는 것을 여긴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현아신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조현아 이 땅콩 그 저 한국의 땅콩이라고 그 뭐예요? 마카데미안 무슨 하와이 콩이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접시에 잘 받쳐서 갖고 오지 않았다고 해갖고 이제 사건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국에서는 갑질이라고 그럽니다. 갑질. 갑과 을. 갑이 힘 있는 사람이고 을은 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그 하는 질, 질이 좀 나쁘게 표현한 거죠. 갑질.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센 거는 슈퍼 갑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퍼 갑질.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있어요. 힘 없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막 그냥 맘대로 하고 깔보고 그냥 하는 그것은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그 약한 사람을 오히려 그 약함을 강한 자가 배려해 줘야 된다. 감당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난 안 먹겠다. 이것이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이 돈의 힘을 쓰는 것이 그것으로 먹는 것을 사 먹든
사람을 맘대로 종처럼 부리던 무엇을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나는 내려놓겠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커지면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괴롭힙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작은 교회들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작은 교회들 하지 못하는 광고 많이 해서 작은 교회 교인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는 갑질이에요. 사실은 큰 교회가 작은 교회 교역자들 사례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례비도 좀 도와주고 교역전도사 쓰지 못하면 교역전도사도 그 사례비 줘가면서 좀 써, 그 좀 그쪽으로 파견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중에 좀 일꾼도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뭐냐? 그게 주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의 것이라면은 주를 위해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때 살고, 즉 주님을 위해 해야 될 때 하고,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할 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지 말아야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때 그 증거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거로.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말씀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사실은 이것은 악한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도 그들의 삶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의예요. 본래 우리의, 본래 나의 의, 자기 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의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은 사실은 100% 완전하냐 못하냐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은 우리가 다 그런 의로움을 가진 것입니다. 서로 볼 때 나보다 못한 흠투성이지만은 주님이 씻어주셨다. 저 사람이 또 주님이 씻어주신 사람이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의의를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의의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평화. 예. 우리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을 때에는 그 평화는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곧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그렇죠? 그런 그 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그 즐거움, 그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참 성령 안에서의 바로 의로움과 또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주님 위하여 죽기도 한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칭찬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우리를 통로로 해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에 우리가 좀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오도록 해갖고 17분이 오셨대요. 근데 그냥 가신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냥 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쪽에 좀 세워달라고, 셔틀버스 이용해달라고. 예.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돼야 이제 주차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동안은 안 되는 것 같아. 참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순 없죠. 예. 다 버스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순 없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오늘도 거기 몇 대 안 섰어요. 나중에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 세울 수 있는 데가 적어도 한 50대, 60대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주차장 건물을 진대면 아무리 못 들어도 3, 400만 불 들어요. 주일날 하루 쓰려고 그 돈을 들여서 줘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안 하시면 좋겠다. 차 내가 가까이 마음대로 세우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건 맞습니까? 주님의 건 맞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땐 살고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될 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 위해서 포기한다면 그건 주님께서 우리의 그 포기하는 그 우리의 주님 위해 죽는 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시는데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 죽은 자에게도 주님이 되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산 자에게도 주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열심히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귀한 것입니다.
주님 위에 죽으면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요. 다시 살리셔요. 주님 위에 죽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 위에 죽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위에 죽진 않지만 주님 위에 내가 삽니다. 주님의 사업을 힘을 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내가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사실은 표현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가 주님 위에 살기도 하고 내가 주님 위에 죽기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도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